거기 맞네. 야, 이거 다 무너졌다. 부신 건가? 아니, 무너진 거지. 마, 무너진 거. 뭐야? 동물인가? 누구세요? 뭐지? 누구 계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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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방에서 소리 나는데? 막혔잖아. 응? 이거 20부터 하니까. 방 같은데? 조그마한? 콘센트 있고? 심장 쪽 아파. 심장 쪽이 아파. 오! 들었지? 어. 누구 계세요? 자꾸 뒤쪽에서 돌린다. 응. 어. 아, 미치겠다. 이거, 이거, 2층에서 들은 소리가 이거. 이거 들었죠? 야, 차 문 닫는 소리 아니지? 콩 소리. 들었죠? 들으셨대? 아니, 나 들었어. 안 들어갔을 수가 없어, 방금. 형, 무슨 창문인데요? 야, 들었지? 야, 저거 문 소리인데? 문? 방금은? 그 점프하는 소리 아니면 문 소리야? 몰라. 형, 정말 미안해. 저 불안한 것만 타주면 안 돼. 어? 왜? 무서워서? 어. 야, 사방이 상호명이라 이게 카메라를 들 수가 없네. 여기로. 고마워, 형. 야, 씨, 잠깐만. 잠깐만. 뭐야? 누구 계세요? 우와, 야, 뭐야. 말했잖아. 거짓말 아니라고. 거짓말 아니었잖아. 야. 야, 미쳤다. 형, 계시면 소리 한 번만 더 내실 수 있어요? 와. 야. 미쳤다. 야, 기다려봐, 잠깐만. 와봐봐. 한 명만 와봐. 무너졌어? 아니 문 있어 문. 어? 야 들리지? 야 녹화한다. 가만 있어. 그 앞에 계시나요 혹시? 문이 닫혀 있어. 아. 야 녹화한다. 아 여기 문 닫혀 있어? 난 봐도 돼? 와봐. 잠시만. 지금 저 안에서 나 소리가. 어?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이거 눈뽕만 지면, 아, 잠시만. 오? 왜, 왜? 했잖아, 방금. 오? 야, 난다. 또 난다. 오? 야, 지금. 야, 자꾸 흔든다. 발 앞에 있다. 안에 누구 계세요? 방금 문이 땡기는 게 보였어, 눈에. 야, 문 손잡이가 움직였대. 나... 오? 오, 어, 야! 지금도 움직인다. 지금도 움직인다. 야, 잠깐만. 야, 문, 뭐야? 잠깐만. 아, 잠시만. 이거 아니야. 야, 안쪽인데? 가보자. 와, 야. 로우가 문 열자마자 손 같은 게 싹 사라지는데? 뭘 소리? 야, 창문 다 닫혀 있어. 맞네. 가보자, 가보자. 아, 제가 이따 가겠습니다. 어. 뭐가 이따 왔는데? 어, 아무나 가. 야, 이 문이. 야, 문이 너무 많네. 이렇게 많은데, 없는데? 응? 바람 있어? 야, 바람 있어? 문도 닫혀 있는데? 바람이 있다고? 문 다 닫혀 있어요. 근데 나 지금 여기서 뭐 봤는데? 이쪽에서 걷는 소리 났어. 아니, 나는 솔직히 바람일 줄 알았어. 형, 위에서도 꿈쩍이 통했어요. 응? 들었어, 들었어. 오, 야, 한기. 한기. 한기 느껴져. 왜 이렇게 추워? 이쪽으로 주르륵 오는데, 바람이? 안녕하세요. 야, 이거 뒤. 내 뒤에다. 야, 야, 같이 하지 마. 야, 잠깐만.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계세요. 야, 일단
안전상부터 체크하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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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핸드폰부터. 창문 다 닫혀 있어요, 근데. 어. 어, 놀래라. 아, 그, 오! 야, 진짜, 아, 미안, 미안. 나 진짜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잠시만. 일단 다 보이잖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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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제발, 어? 왜? 이게 사고 난 거예요? 아, 그 방금 내가 들어갔다 왔어, 거기. 여기? 어. 어. 어, 잠깐만. 야, 뭐 이상한 애 하나 있다. 왜? 아, 일단 좀만 더 둘러보자. 이쪽 가보자. 뭐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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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뭐야? 네 방금 머리 만져졌냐? 몰라, 몰라. 너 머리 만져졌다고. 내 머리 만져졌다고? 어. 야, 미치겠다, 여기. 야, 이거 뭐야? 아니, 뭐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로브가 여기 들어가는데, 나는 뒤에 있었어. 어. 로브가 이렇게 들어간다? 어. 근데 위에서 손 양팔만 나와서 그 약간 인형 뽑기 하듯이 있잖아. 어. 쑥 내려오는데 네 얼굴 자체를 들려고 하는 것처럼 응. 딱 만지는 거. 근데 응. 너가 그때 갑자기 놀라는 거야. 소리 엄청 크게 났잖아. 난 너 뭐 박쥐나 이런 거 본 줄 알았어. 아니야, 머리 위에서 뭐가 팍 하길래. 들어가? 먹긴 해야지. 근데 일단 지금 없어. 야, 어떻게 알고 느꼈냐고? 어? 어떻게 알고 느꼈냐? 아니 뭘. 다가가. 뭐야, 이 옷장에? 지금 옷장을 이렇게 놨냐? 내 사이즈가 너무 옷에처럼 묶여있는데요? 어? 어? 옷에처럼 묶여있는데요? 어? 시원하게 놨다 갔나? 옷에처럼 묶여있다고? 어. 아, 그러네. 풀린 건데? 묶은 게 아니고? 어? 봉인해지? 오씨. 너무 무서워, 그냥. 잠시만, 여기가 우리 기준 왼쪽 위 아니야? 맞지. 두들기던 소리? 맞네. 여기 아니야? 여기가 이거 아니야? 아니잖아. 그렇잖아. 맞네, 아래에서 여러분들 보면 두들겼던 소리가 왼쪽 위면 이 방이에요. 그러면 이거 두드린 거야? 이거? 아니, 근데 엄청 컸는데? 팡! 아니, 뭐, 시원이 형이 왔다 간 거는 알겠는데, 내가 왔을 땐 없었는데? 시원이 형이 최근에 여기 안 왔거든? 안 오셨지. 어. 못 봤는데. 시원이 형이 최근에 여기 오질 않았어요. 나 이거 못 봤는데, 이 장로? 누가 풀었나? 근데 이걸 묶어놨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겠지. 그쵸. 그리고 로봇가 들어올 때 팔이 나왔다. 라는 건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지. 시원이 형이 뭔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걸 해놓고 묶어놨겠지. 몇 칸이야? 맥스. 어? 맥스. 시원이 형이 묶어놨을 거고 누군가 와서 풀었겠다 느낌이 그래. 시원이 형이 묶고 다시 풀진 않아. 그렇죠. 어, 묶고 나가셨을 거 아마. 어. 여기 뭐 같은 애 있다 하고 어. 근데 누군가 와서 풀었다는 거네. 뭐지? 왜? 아, 여 형 여기 계속 비추고 있어. 여기 어두웠었거든? 불빛 들어왔지. 불빛 들어왔어 바깥에서 안으로. 야, 나 하나 얘기해줄까? 우리 계속 찍고 있었지. 어. 무스가 이 말하기 전에 내가 분명히 얼굴 왼쪽으로 돌릴 거야. 어, 봤어, 봤어. 너가 얼굴 찍혔을 거야. 이거 꼭 영상에 넣어줘. 나도 얘가 아니, 말한 것처럼 사랑이야? 불빛. 불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체크한 거예요. 일단 여기 A포인트. 오케이, A포인트. 이거 놔두자. 어. 아, 그래. 하나만 설명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걔가 있어. 얼굴 반 적이 없어. 어? 남자인데 어? 키가 되게 커. 한 185? 야, 뭐야, 씨. 야, 아 이건 아니야. 여우야. 아 이건 아니야. 저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쟤야? 얼굴 반쪽밖에 없거든? 어. 반쪽이 다 찢겨져 있어. 아, 나 이제 소리도 안 나. 교통사고로다가 뭐 으깨진 느낌이 아니라 어. 얼굴 반이 찢겨져 있는데 키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건장해. 어. 근데 얼굴 반쪽이 없고 어. 왼쪽 다리를 절어. 어.
근데 어. 약간 약 먹고 술 엄청 취해가지고 휘청거리는 거 있잖아. 어. 그것처럼 막 부딪히면서 다니거든? 어, 근데 손을 휘젓고 다니면서 뭔가를 잡으려 그래. 약간, 어. 몸 주체 못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어. 막 이러는 것처럼. 어, 어, 어. 어. 내가 아까 저에서 한 번 봤어. 코너에서. 어. 어. 코너 쪽에 소리 났잖아요. 어. 가보자. 알겠어. 사람이, 뭐야. 슬리퍼 끈 소리 잘 들리는데? 어, 어, 어. 슬리퍼 끈 소리. 복도 쪽, 네가 말했던 그 남자 쪽인데. 형, 어디서 어쨌든. 이 방 자체를 시현이 형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야, 근데 조심히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 사람인지 아닌지부터 보자, 반대편 가서. 오케이, 가자. 그것도 중요하고, 일단 얘한테는 잡히면 안 될 것 같아. 잡히면 안 된다니. 좋진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저를 못 가는 거 아니야? 일단 없어. 지금? 어, 일단 내가 그 나는 그거를 토대로 응. 걔를 주로 볼게. 너는 반대편이에요. 와, 아, 진짜 제발 떨리네. 야, 이거 어디서 나는 거야? 몰라. 어. 야, 그러면 하나만 말해줘. 피하라는 게 어. 걔가 길목을 막고 있으면 숨어야 되는 거야? 숨바꼭질을 응. 하라는 거야? 어, 숨바꼭질 해야 돼. 숨바꼭질. 오늘 찍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어. 피해 다니라는 거야? 게임처럼? 어.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금 여기 게임에 참가가 된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나갈 때도 그러니까 몰래 나가는 느낌으로. 근데 또 오자고 여기를? 야 진짜 아니잖아. 우리 들어올 때 안 저랬잖아. 한두 번이면 와씨 뭐야 이러겠는데. 가자, 일단 사람 체크 먼저 하고 내가 나면 있으면 말해줘. 어. 하, 안 돼. 아, 여기가 진짜 이거 아니야. 야, 잠깐만 지켜보자, 잠깐만. 지금 저 앞에 뭐 있거든? 저 모서리탱이. 저기 보면요. 의자 하나 넘어져 있나? 의자 하나 넘어진 거 왼쪽에 방금 발 보였었거든? 왼쪽이? 사람은 아니었어. 쓰레기통 같은 거? 어. 일단은, 팬텀만 지금 둘을 봤어, 내가. 아까 그 남자. 이 소리는 사람이 낸 게 아니야. 그... 지금 이것들은. 반대편에도 길이 있거든, 복도? 응. 와, 이씨. 잠깐만. 야, 우리 뒤에도 있었다? 아니, 저기 걸어오면요, 여러분들. 큰 유리창이 하나 있어요. 미안해, 미안해. 어, 아, 큰 유리창이 하나 있는데, 애들이 여기서 걸어가는 게 비쳐, 지금 보이지? 네. 불빛 두 개. 네네. 어. 너네가 비치는데, 이렇게 가다가 뭔가 등이 서늘한 거야. 어. 한 명이 같이 걸어오고 있다? 동행을 하고 있다고요, 형? 우리랑 같이? 방금 그랬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빛의 정체고 그런 건가? 아직까지 확신은 안 돼. 확신은 아니야? 야, 이 사방에서 지금 몇 시야? 야, 시간도 그치? 지금 완전. 아이씨. 야, 우리가 오니까 지금 저쪽에서 나왔을 거야. 우리 일단 봐. 야, 잠깐만. 바로 앞이야. 야, 뭔 소리야? 야, 뭐가 타다다다다다다가 어, 빵! 어. 뭐야? 사람이야? 아, 야,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야, 사람이 저렇게 무슨. 그게 너무 소리가 너무 뚜렷하게 나와가지고. 너무 빨라, 사람 치고는. 진짜 혼자 있어서 바라나봤어, 진짜. 야, 소리가 점점 우리 쪽으로 오는 것 같지 않냐? 응. 모는 것 같지 않아, 우리? 우리 몰이 당하고 있는 거지? 야, 이거 진짜 우리. 그거 된 거 맞다. 어? 어, 우리 그 술래 잡기에. 어. 우리가 그게 된 것 같다. 도망 다니는. 아, 떴는. 갇혔어, 갇혔어. 반대쪽 가보자. 조심히. 일단 귀신 걔 보이면, 팬텀 보이면. 말해줘. 형, 소리만 진짜 들어가? 근데 사람 확인은 해야 돼. 여기 계세요? 응? 야, 여기야, 여기. 방금 여기야. 우리 문 밖. 더럽혀드리잖아, 지금. 중요한 거 뭔지 알아? 지금 바람 하나도 안 불어요, 진짜로. 아니 형, 우리가 이쪽 어. 바깥에 있을 때는 안쪽에서 나고 안쪽은 진짜 와 불어. 가까이 가시오.
야. 이쪽 돌고 어. 여기서 녹음 하나만 더 하자. 어, 알았어. 근데 지금 장비를 제가 많이 안 꺼낸 이유가 뭐냐면 무의미할 정도예요. 야, 오른쪽으로 돈다. 들었지? 오른쪽 서로 갈랐어. 가고 있어. 아, 이거 제발 담겼으면 좋겠다, 소리. 다 담기고 와, 있어. 제발. 아, 나 이거 다시 끼고 꼭 봐야 돼. 어? 야, 나 길이 있을 줄 알았거든? 어. 야, 이건 좀 소름인데? 왜? 그냥 확 닿는 길인데? 어? 자, 여기가 어. 센터야, 센터. 센터? 센터고, 아까 A포인트. A포인트는 일단, 시원 형이 왔다 간 흔적이 있어요. 왔다 간 흔적이 있는데, 뭔가가 있으니까 저렇게 봉인을 하고 간단 말이야, 시원 형은. 근데, 저기 누군가 풀어놨고, 뭐가 들어있었는지는 모르지, 그 안에. 뭐야. 아니야. 내가 말한 건 진짜 돌아야 되는 기분이라서. 아, 뭐 빨리 말해. 말을 해야 돼 여기. 어, 내가 안 밀었어. 땡기는 기분이었어. 문을 잡아 땡기는 기분. 땡기는 기분. 있어? 없지? 어. 없어? 어. 닫아 그래. 야, 일단은 여기 사방에 있어. 사방에 있는데 우리가 도망치는 입장이고 잡히면 안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저 봉인해서 풀려난 애는 여자애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마주치지 못했어? 어. 왜냐면 아까 그 뒤에 있던 애가 여자애야. 우리 뒤에 있던 애가. 복도 끝에 있던 애가. 근데 걔밖에 안 보여서 지금 걔인 것 같은 느낌인데 아직 저 정룡 안에 있을 수도 있지. 안 열어봤잖아. 근데 저 장롱을 지금 상황에 풀어버리면 못 나가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애도 걔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거든? 나간다 한들 진짜 따라와서 뭐 할 것 같아. 안 보여서 더 지금 그거야. 걔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자, 일단 녹음 한번 해보자 우리. 녹음 한번 해보고 51번에 녹음됐다. 혹시 이 앞에 계시나요? 목소리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안쪽에 계시나요? 바깥쪽에 계시나요? 여기에 왜 계시나요?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하셨나요? 잠깐만. 여러분들, 이게, 야, 이게 내 꽃 좀 보여? 어? 진짜 주작 아니거든? 왜 이래, 이거? 이게 뭐야? 채팅이 쳐져 있어, 지금 내 유튜브에. 왜 이래? 채팅 유튜브에? 야, 이모티콘을 다 눌러놨잖아. 아이폰이고요. 야, 너는 누른 손이 없어. 저 지금 이거 들고 있고 왼쪽에 이거 달려 있어요. 무슨 왼쪽에 있었고 지금 채팅창 오류로 다 내 거 이거 프리즘에서 채팅창도 안 올라가거든 지금. 그러네. 이모 음악 소리 웃는 표정. 잠시만. 이게 우리가 얘기한 거랑 뭐 연관이 혹시 없을 거야? 우리 놀리는 거야? 야, 근데 지금 방송 터졌니? 어? 몰라. 아니지? 몰라.
왜 채팅창이 멈췄냐, 다? 어, 화도 나서. 유튜브 들어. 어때? 어, 방송 되고 있는데? 방송 있다. 어? 아니야. 터진 거야? 아, 아. 어, 뭐야? 열렸어. 야, 문 열렸어. 닫혔어. 아, 미치겠다. 야, 방송 터진 거야, 뭐야, 지금? 채팅창만 안 되고 있어요. 어, 방송 되고 있어요. 채팅창이 없어요, 채팅창이. 아, 씨. 채팅창이 없다고? 어, 채팅창이 없어. 방송 되고 있고? 어, 방송 되고 있고, 형 모습도 나와, 이거 봐요. 그게 뭔 경우야, 이게?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 거야? 어. 녹화는 되고 있어, 근데 지금. 뭐야, 이거? 아니, 문이 15대로 열렸다 닫혔어. 채팅창이 없어, 이거 봐. 채팅창을 사용할 수 없는 방송이라고 뜬데, 지금. 어? 채팅창을 사용할 수 없는 방송이라고 뜬데.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나 이거 생기고부터야. 그거 여니까 한기가 장난이 아니다. 잠시만. 여보야. 왜 불로 다 찼냐? 그러네. 그지? 어. 문 닫아. 일단 어제처럼 한 번 더 돌까? 어. 상태부터 볼까? 어. 돌자, 돌자. 야, 물이 왜 이렇게 차 있어? 야, 물이 왜 이렇게 차 있지? 무슨 이렇게까지 아니었는데. 아니, 물 새한 곳은 없었어. 뭐야, 봉지. 뒤. 방금 전에 사람이 손 꼭꼭 이런 소리 아니야? 어? 들었어. 들었지? 곧 하면 켜라. 알겠습니다. 저 끝에서 나지? 어, 끝에서 나는데? 야, 지금 양각인데? 어, 뒤에서 계속 소리 나. 어. 저쪽에서도 나? 어. 지금 이쪽 나고 패턴이야. 이쪽 나고 뒤에서 나. 안쪽부터 갈 걸? 하나씩 가자. 하나씩 가자. 아, 이게 어떻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이거 보이지? 이런 거. 와, 이런 것 때문에 일렁이네. 그지? 어. 수영장이 수영장. 근데 여러분들 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바닥에 물기 하나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근데 우리가 갔다 온 사이에 이렇게 됐다고? 물론 물이 셀 수도 있지. 근데 그렇지. 우리가 있을 때는 왜 단 한 방울도 없었냐? 한 방울도 없었어. 어. 왠 줄 알아? 심지어 먼지가 쌓여 있었어. 먼지에 밟힌 흙 보이지? 어. 그래. 이게 물자국이잖아. 그니까. 그지? 그니까. 물 쏠 때는 헷갈린다. 야, 오히려 좋은 게
얘네들이 움직일 때 이 소리 낼 수도 있어. 그러네. 어. 안녕하세요. 야씨. 왜 그래? 왜 그래? 창문 두드린다. 어? 창문 두드린다. 또? 어, 우리 방금 들어갔다 나오나. 안녕하세요 했잖아 내가. 어? 들었지. 들어가도 될까요? 싫으면 소리를 내주세요. 대기. 혹시 이 앞에 계시면 창문으로 소리 내주실 수 있나요? 야, 집이 안 들린다고요? 네 소리에 묻혀서 안 들렸대. 지금도? 아니 근데 여러분들 소리가 난 후에 로고가 놀라는데 로고 소리에 붙여서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건 무슨 소리지? 이번 것도 못 들으셨대. 몰라. 안 들을 수 없다네. 아씨.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안 들린다고? 내가 가까이 가볼게. 응. 안녕하세요. 저희랑 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소리 한 번만 더 내주세요. 가까이 가면 소리가 더 잘 잡히겠지. 저희랑 놀고 싶으시면 소리 한 번만 더 내주세요. 그리고 여기 3층입니다. 고양이가 창문을 칠 수는 없어요. 야이씨 잠깐만. 야. 창문이야 이 창문. 바깥에서 어? 쉬는 것처럼. 야, 잠시만. 야 아니야 닫아. 그거 왜 열어? 어? 왜 열어? 야. 어? 얼굴이 떠 있어 저기. 방금 구멍 뚫린 모기장 부분 봤지? 어. 그 아래 얼굴이 떠 있어. 야 여기 2층이야. 3층인가? 아, 2층. 2층이야. 아, 빠지자. 아, 여자야, 거기 들고 그 손톱을 어떻게 치는 게 있을 것 같지? 어, 야, 형님. 여기서 당봐. 손으로 친 게 아니라 얼굴로 들이받고 있는 거네. 이번 그것 때문에 빠지자. 아, 어. 야, 건물 때문에. 야, 웬 한기가 이렇게 갑자기 그치? 쏟아지는 거야, 여기. 야, 내 머리만 쳤던 데가 저 방이 아니야? 그 방이야. 이 방이야. 이 방이야? 이 방이야. 어. 닫혀있지? 어, 닫혀있어, 닫혀있어. 끈. 끈도 근데 몇 알이 이렇게 한데. 왜 이렇게 돼 있었지? 어. 여기서 우리 핏 봤던 데 있잖아, 핏. 어. 이게 사실 의미가 지금 누가 풀어놔가지고 대충 묶인 게 아니고요. 누가 이제 묶어놓은 걸 풀었어. 누가 이렇게 묶거나. 우리 어제 여기 안 열어봤잖아요. 응. 에이포인트. 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나 좀 멘탈이 나갈 것 같은 게 뭐냐면 바닥에 부딪혀서 장비를 놓을 때가 자 여기가 중앙센터야. 이쪽이 아까 창문 치던 애 어. 거기랑 어. 장롱에 오색천 묶어놓은 데 있잖아 어. 거기가 통틀어서 A포인트 여기가 커맨드 센터 오케이 센터 어. 그리고 이거였잖아 이제 뭐 이게 어떻게 열렸다 닫히는데
거기에 장비를 하나 깔 거야. 뭐야? 누구세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로봇이다. 자, 일단 샘플에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 앞에다가 장비를 깔 거예요. 초코파이 하나 깔고 움직이자. 그러면 우리가 저쪽 끝에 가도 얘네가 움직이면 소리를 잡을 수가 있거든? 그렇지. 그리고 반대편 수색 가자. 자, 문 앞에 초코파이로다가 애들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게끔. 여기 천천히 건드리지. 어? 여기 천천히 건드리지. 여기도 뭐? 천천히 말해. 여기도 창문을 건드려. 가자, 가자.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어? 야, 갑자기 난 두통이 엄청 심해. 나 다가가니까 사라져버리는데? 무슨 일이야? 놀래는 느낌이야,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이야? 몰라. 난 모르겠어. 궁금해. 나도 궁금해. 저희가 궁금하십니까? 너 꼭 카메라 어딨어? 저기 어디 왔어? 아이씨. 들고 와서 내 센터에다가 깔아줘. 또 혼자서요? 아, 로브랑 같이 갔다. 나 여기서 있을게. 일단, 여러분들. 혼자 갈 수도 있지. 야, 맞아. 어제처럼 손 나와. 지금 요 문에서. 안녕하세요. 혹시 계시다면 소리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야, 어디서 소리 나는 거야, 지금? 쿵, 쿵. 여기 같은데? 소리가? 맞아. 네. 그래, 내가 말했어. 아까 들었는데 왜 이렇게 소리 나? 카메라 깔았어? 제발. 야, 뭔 소리야? 뭐 들었어? 들었어, 들었어. 야, 쿵 소리 어디서 난 거야? 너 뒤편 아니면 이쪽이야. 내 뒤는 아니야. 내 뒤는 아니야. 너 뒤 아니야? 저쪽, 저쪽이야. 아까 A 포인트? 거기. 저런 소리가 날 게 있어? 두들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지. 자, 그래. 일단 브리핑을 한번 해자. 일단은 현장은 어제랑 비슷해. 현장은 어제랑 비슷한데 중요한 건 조금 바뀌었어. 그러니까 어제는 저돌적으로 장난치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생각이었다라면 오늘은 숨어서 장난치면서 놀래키는 수준이야. 이러다 빵 나오거든? 근데 그렇게 빵 나왔을 때 잡을 거야 아마. 사방에 숨어서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얘네를 내가 봉이 뭐야? 어? 뭔 소리야? 너 들어올 때 누가 목소리 들었대지? 너가? 이거죠. 아니 뭐 소리 지르는 소리. 나. 너야? 여자? 나도 처음에. 그 정보 없지. 저게 봉인시켰던 게 남잔지 여잔지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없지. 누가 왔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내가 봤을 때 저 여자애는 분명히 뭔가에서 이해해서 있어. 뭐 180도로 돌아가 있는 애. 제일 일단 해. 그래서 어제는 너 말대로 환영하고 오늘은 조질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놀아달라는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좀 잠잠하게 있다가 너 말대로 한 방을 터트린다. 그지. 야, 근데 혹시 나 하나 궁금해서 물어볼게. 어제 네가 우리가 봤던 애들이 몇 명이었지? 셋. 셋? 응. 하나만 질문해볼게. 어. 이 세 명이 아직 다 보여? 있어. 아니, 하나 안 보여. 한 명이 안 보여? 그 있지. 머리 한쪽 다 박살나 있다고 하네. 아... 여기는요, 여러분들, 그,
어제 같은 경우에 부스 옆에 진짜 머리가 굉장히 긴 여자인데 처음에 정면을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목이 180도가 돌아가 있었던 애가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남자 한 명 키가 좀 크고 건장한 남자 한 명은 얼굴 하나가 다 박살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술 취한 사람이 몸 못 가누고 막 이렇게 하고 가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걔가 마지막까지 안 보였어. 처음에 보였고 그리고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애 얼굴로 다 머리 치는 애 그러니까 여자들 남자 하나 근데 여자 소리 방금 들었어. 자 여기서 하나 더. 그 남자는 안 보여. 그 남자는 여기서 지금 들어와서 못 봤어. 근데 머리 180도 돌아갔던 애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저희 갔을 때 내가 이야기를 했더라면 너네 또 어디가 할까 봐 이미 네 우리랑 같이 걸어 다니고 있어. 어떻게 다면 우리가 셋이 다니잖아. 사이에 껴 걷다 보면 로봇 뒤에 있다가 부스 뒤에 있다가 내 옆에 왔다가 근데 똑같은 패턴을 해. 목을 가만히 안 있어. 목을? 목이 180도로 꺾여 있었다 그랬잖아 뒤로. 근데 그 목이 계속 무슨 놀이기구 마냥 돌아갔다 왔다 돌아갔다 온전히 왔다. 왜 그런 거야? 몰라. 그냥 괴롭히는 느낌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2층에 와서 저쪽 끝방부터 이쪽까지 돌 때까지 지금까지 계속 있었고 너네가 여기 있었고 장비가 울리면서 내가 저기서 촬영할 때 그때도 로브 옆에 있었어 계속. 그 여자가 우리랑 놀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왜냐면 나이가 추측이야. 왜 자꾸 머리를 돌릴까? 너 나랑 숨바꼭질 해볼래? 무슨요? 너 벽에다 숨바꼭질 해봐. 꼭꼭 숨어라 해봐. 해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꼬일라. 잠깐만. 아, 닭살 보였어. 아씨.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 뜻이 있니? 그러면은 우리를 찾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말고 또 다른 존재를 찾고 있는 거 아니야? 모르지. 그래서 목을 돌리고 있었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냥. 왜 머리를 돌리지? 이게 얼굴이 돌아와서 죽었나? 맞잖아. 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머리가 돌아갔나? 야, 확정 짓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예로다가 우리가 이걸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추측을 할 수는 있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몸 하나도 안 다쳤어. 몸 온전해. 찢기고 어디 부러지고 꺾이고 아니야. 옷도 깨끗해. 그냥 반팔 반바지 차림이야. 일단 원 팬텀은 어느 정도 추측이 됐어. 자 일단 그러면 잠깐 포인트 지점을 가서 애들을 불러오자. 왜? 그림자인 줄 알았는데 물 일렁이는 그 그림자인 줄 알았어. 근데 여기서 그림자가 이러다가 쏘갔거든. 얘는 형체가 보인 게 아니라 그림자처럼 야 니네 따라하는 것 같은데 니네 중 한 명을? 아니 뭐지? 봐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여기 그림자지잖아. 그림자 지는 거 보이죠? 이건 줄 알았는데 아니 너네 따라한다 어제처럼? 이간질 시키는 것 같아 지금? 이간질? 난 분명히 너네가 앞에 둘이 있는 걸 알았는데 부스가 여기 있는 줄 알았어 그 정도? 야, 일단 가 어제 우리 도착해서도 우리 딸 안에 있었잖아요. 어제도 있었어. 52번입니다 혹시 여기다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숨바꼭질을 하고 싶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해주세요. 여기서 듣자 여기서. 차라리 여기가 덜 울린다. 저 물 때문에 더 울리는 것 같아요. 초반에 뭘 하는 거야 이거. 로봇가 52구에 뭐 어쩌고저쩌고 저장된다 하니까 52구라고 형태도 따라하고 액션도 따라하고 말도 따라하고 아까 말했잖아 얘네 따라한다 그랬잖아 근데 말까지 따라하네 이제 왜 날 따라해? 너가 좋은가 보지 너가 오늘 재물이야? 재물이 돼야겠다 형
가방 주말에 이런 얘기 없었잖아. 원래 갑자기 상황을 갑자기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봐봐요. 흉가를 왔어. 심각한 일이 있어. 현상들이 나와. 현상 보고 우리가 빠지면 고스턴트야. 뭔가 한 명이라도 제대로 파서 마무리를 짓던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 패턴은 술래잡기 패턴이야. 근데 지목이 있어. 초이스. 너가 재물이 돼서 한 명만 묶어두고 가자. 응? 묶어두고 가자, 저 장롱에. 야, 형을 묶고. 아, 나 말고? 아, 널 묶는. 아, 나 묶는다는 줄 알았어. 널 묶으면 안 되지. 놀랬잖아, 미친놈들아. 널 묶으면 안 되지. 자, 내가 형을. 쟤를 묶자고? 유인하고? 유인을 해서, 쟤를, 솔직히 내가 무당이 아니잖아. 여기 뭐 건들 수 있는 게 없어. 쟤네들을 뭐 봉인시킬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을 것 같아, 여기는. 그냥, 여기에다가 유인을 시켜서, 한 명이라도 더 묶어놓고 가자. 최대한? 어, 최대한. 그게 최선일 것 같아. 그럼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뭐? 누구였어? 180도. 야, 어? 고생했어. 좋지 뭐. 여자친구도 생기고, 뭐 요즘 여자친구도 없는데 뭐. 새 옷 입고 가네, 그래도 오늘 산 건데. 아, 그러네. 새 옷 입고 이거 뭐. 원래 갈 때 가더라도 옷은 좋은 거 있고. 입고 가야 되는 거.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응. 고마웠어. 그리고 제일 듬직해.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자, 플랜을 짜자. 알려줘. 일단 얘네가 간격을 두고 다녀. 간격을? 간격을 두면서, 봐봐. 이런 데에서 지금 모서리 보이지? 기역자 모서리. 네. 이런 데서 있다가 우리가 뒤를 들면 뒤쪽으로 사고 와. 아까 이 장비 울리는 것처럼. 사고 와. 사고 왔다가 우리가 또 돌고 찾고 다니면 또 싹 사라져. 갖고 노는 거야, 우리. 갖고 놀아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얘네를 찾는 게 아니라 얘네가 우리를 갖고 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땡기면서 지금 우리가 말한 것도 듣고 있을걸? 자연스럽게 유인을 시켜서 한 명이라도 저 안에 닿던 해서 묶어놓고 가던 방 안에 묶어놔도 돼. 방 안에? 어. 저 방에 문이 있었나? 솔직히 저기는 누군가가 와서 한번 봉인을 했잖아. 어. 근데 저기다 다시 하긴 좀 그럴 것 같아.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차라리 이쪽이 난 것 같아. 이쪽으로?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방보다 의외로 있는 데로다가 더 와, 애들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같이 있는 쪽에. 묶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방, 아까 B 포인트 거기를 목표로 잡고 방 안에 땡겨서 이번에... 자신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크게 말씀하겠습니다. 방 안에 묶고 해서 오케이 도망쳐서 나가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런 찍는 걸로. 결국 이건 런이네요. 런이 아니지. 봉인은 해야지. 오케이. 자, 가자. 자, 인형. 자, 유인을 할 겁니다. 네, 로봇이 미키가 될 거고요. 자, 미키가 돼도 얘네를 어느 정도 문 안에, 방 안에 가두고 가려면 뭔가에 대한 매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매개체를 로봇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밑에 소리다. 로봇이 매개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불사도 앞으로 가. 매개체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다 유인을 해서 딱 타이밍에 맞게끔 장비가 울릴 때 향 때문에 더 올 거야. 그리고 너 때문에 올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숨바꼭질인데 속이는 숨바꼭질이야. 너가 속여줘야 돼. 내가? 너가 왔어요 하면서 대화하듯이 대화를 해주고 오면은 장비가 분명히 울릴 거야. 지금까지 울린 게 걔네들이거든. 장비가 울렸을 때 내가 오색천으로다 묶을게. 앨리스. 묶고 무스는 문 밖에서 오색천 들고 우리가 나왔을 때 바로 문에 묶을 준비를 해. 손잡이다. 바로 못 따라 나오게. 그렇게 해서 런을 칠 거고 내가 묶음과 동시에 너는 내 눈치를 보고 바로 뛰어나야 돼, 같이 나랑. 신호를 줘. 오케이, 향초 깔러. 그리고 내가 고박을 줄게. 고박으로다가 대화를 하자. 어차피 이제 라이터 상황들이 없을 수 있으니까 내가 생각해. 오케이. 어떤 거 이거 챙겨. 오색 좀 챙겨봐. 이거 맞지? 앞에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야 잠깐 이명 갑자기 엄청 오는데? 머리 아픈데 이명 저는? 앞에서 허리 손발 있잖아 바로 묶을 준비하는데 내가 오면 신어줄게 그러니까 자 포지션이 뭐야? 너 유인 로브 유인 무스 잡아서 묶고 초 끄고 나갈 때 문까지 닫고 내가 오면은 바로 말해줄게 내가 초 꺼야 돼? 초 꺼야 돼 어 초 끄고 장비 수거하고 문까지만 바로 닫고 오색천 박으면 돼 자 준비 이거 틀 필요 없지? 어 켜놔 세워놔라 자 앞에서 준비 됐어요 오면 이야기해줄게 여러분 고스트박스가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멀리 제 것도 세워놓을게요 소리 좀 올려야겠다 나온 단어들을 좀 뱉어줘 너가 그래? 네? 나랑도 오케이 질문 좀 해줘 서로 나랑 놀자 나랑 놀래? 어 숨바꼭질 할래?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성분 앞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뭐라고? 여성분 저랑 놀래요? 숨바꼭질 할 준비 됐어? 어? 어 내가 술래 할게 너가 술래 할래? 너 좋아? 같이 놀자 좀만 대기 어? 좀만 대기 어. 이쪽으로 가까이 와봐 여기? 어, 네 옆에. 여, 로고 옆이거든요, 지금. 여기. 안녕하세요, 로고 옆, 아, 로고랜다. 잠깐만, 초? 잠깐만, 초? 라 그랬어. 여기. 로고 옆에서 앞으로 간다. 그 앞까지 와주실, 온다. 너도 놀고 싶구나. 오케이. 이제 같이 노는 거야. 오케이. 자,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어, 아직 아니야. 확실하게 느껴. 간 보고 있는 거야? 어, 간 보는 거야. 혹시 누가 풀어주셨나요, 여기서? 어? 원하는데? 어? 응? 누가 와서 장난을 쳤나요? 왔다 사라졌다 왔다 사라졌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왔을 때 한 번에 묻지 다리 아프지? 네? 나랑 놀고 싶니? 네? 로고 앞서고 간다 온다 묶을 준비해라 좀만 같이 놀자 우리에게 신호를 줘 로고 앞에 오케이 묶어 묶어 오! 오! 야 묶어 해봐 해봐 오! 축구
문에 묶어, 문에 묶어. 문! 와, 나 심장 너무 빨리 뛰어. 초 껐어? 어, 껐어, 다 껐어. 수고했어? 아니. 끄기만 하고 왔어. 손이 뭐. 여자, 장비 다 챙겼나? 있고. 초코 팔 챙겼고. 오케이. 조용해졌지? 어. 불이 잘 껐어요. 다 껐어. 어. 지금 소리 안 나. 쿵쿵 소리도 안 나. 창문 소리도 안 나. 어. 창문 소리도 안 나. 지금 런 하는 이유가, 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런 쳐버리면, 아, 뭐 어떻게 된지도 모르잖아요. 너무 고민한데. 어, 이거 제발, 여기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발 열지 마세요. 두 개를 한 이유가 뭐냐면, 엄청 많이 모였어요, 여기에. 어, 엄청 많이 모였어. 그, 아까 걔네들이랑 180도랑 다른 애들도 모인 거야. 그러니까, 놀자고 해서 부르고 땡겨서 속였잖아, 우리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2문까지 저렇게, 뭐, 봉인이 뭐, 확실히 됐을지는 몰라. 뭐, 효력이 뭐, 몇 시간 갔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문을 열어놓고 가면 그대로 우리랑 같이 놀려고 따라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까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가자. 가자.